오케이, 갑시다. 화이팅, 렛츠고. 오늘은 장갑 시작 해줄게요. 그렇지, 장갑 시작.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이번에 이제 시즌도 곧 끝나가는데, 랭킹 1등분이 가장 많이 쓰는 조합이 신선 아리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신선 아리덱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인을 사면서 간다? 베인을 사모 갈까? 오호. 자, 일단은 뭐 똑같습니다. 뭐 인피랑 복원 같은 거 넣어가지고 아리의 힘을 기르는 건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인을 짬통으로 써가지고 여기에 인피나 복원 넣어도 좋잖아요. 그래서 선발자로 베인을 쓰고 기본적으로 또 선봉 신비기 때문에 선봉대 쪽을 타주고요. 요것도 약간 템포를 올려서 레벨업 하면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도 베인한테 미리미리 넣으면서 좀 이기면서 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본섭 왔어. 또 시즌이 곧 끝나기 때문에 이제 못하잖아요, 이거를. 이 시즌을. 그렇기 때문에 와서 또 오랜만에 공략덱 하러 왔습니다. 아, 까비. 오케이, 승패승. 나쁘드.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오, 슬큰지 남았다. 이거 바로 슬큰지 먹어서 복원 갖고 봅시다.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이 정도면은 복원이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짬통을 좀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티모 같은 거나 좀 기억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 짬통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초반에 중요한 거는 아리에게 넣을 그 짬통을 찾아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저냥 약간 어차피 랩업 템포로 가져가야 됩니다. 랩업 템포로 가져가면서 HP 관리하고 아리 아이템 모으면서 가주도록 할게요. 야, 진짜 제대로 퐁당퐁당인데? 어우, 진짜 승패승패승 미치겠네 이거. 그래도 HP 관리는 잘 되니까 좋네요. 오, 야, 뒤질게? 애매한데? 오, 야, 잠깐만. 야,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이게 바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선택받은 자를 신비술사나 선봉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 팔면은 어차피 연승도 아니니까 팔고 바로 복원 넣고 가고요. 아리가 패치 때 버프가 됐어요. 이번 패치 때 버프가 돼가지고 이점이 좀 상당히 많이 생겨서 괜찮거든요. 한두 마리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가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이템도 뻔하죠. 이제 BF 같은 경우에는 인피나 정안 된다면은 거학을 넣을 수도 있고요. 네, 음전자는 당연히 성배 만들고, 쉽게로는 선봉대 만들어 갖고 가면 되겠죠, 포온에나. 이번 판은 근데 아이템이 잘 나와가지고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더라도 좀 HP 관리가 돼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찌됐든, 복원 아리로 한두 마리만 잡는다는 마인드. 많이 잡으면 더 좋고. 아리가 확실히 공속이 버프되니까 공속도가 빠르긴 하다, 전보다. 전에는 느릿느릿했는데 빠르네요. 공한 번만 더. 그렇지. 와, 이게 바로 이번에 버프된 아리. 확실히 성능이 괜찮죠. 이것도 레벨업 쓱쓱 갑시다. 레벨업 빨리빨리. 아,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진짜 양아치긴 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2성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1성만 가는 거 완전 양아치 마인드긴 한데, 기존에 약간 HP 관리한 게 있으니까. 아, 퐁당퐁당. 지금까지 전부 다 퐁당퐁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갑바 먹을게요. 갑바 먹어서 선봉대 갑옷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 여기서 선봉대 떴으면 좋았는데. 선봉대 떴으면은 한 번만 리롤 굴려볼까? 지금 당장 이렇게 너무 불안하긴 해. 한 번만 리롤 굴려봅시다. 그렇지. 핵칸이 떴으면은 이걸로 선봉대 갑옷 만듭시다. 아, 아니야. 증석으로 갑시다. 선봉대 유미 하면은 이제 유미가 단단해져가지고 힐을 더잘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유미한테 선봉대 넣고 갈게요. 이러면 확실하게 앞라인 탱킹력이 좀 많이 다르죠? 아, 그래도 약하게 졌다. 이러면은 어찌됐든 이득입니다. 야, 삼성 앨리스 뭐야?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니까 선봉대 쪽, 이게 선봉 신비가 왜 떴나 했더니 패치노트 봤는데 상당히 그 관련된 버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번에 깨알같이 아리 버프도 있었고, 그 특히 아트록스가 이번에 상당히 크게 버프돼가지고 쓰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HP를 바치고 레벨업을 합니다. 오케이, 유미 이성 나이스. 이거를 좀 짠통으로 써도 되긴 한데 지금 와서 선받자 신비 같은 거 좀 놓치기 아쉬우니까 걸러줄게요. 7렙에서 선받자를 찾아줍시다. 아이템 좀 제발 좋은 거. 아, 잠깐만, 일단은 7렙 도착했고 여기서 선받자 찾아줄게요. 이성작도 좀 해야 되고. 와, 미치. 야, 너무 잘 나왔어. 이러면 나름의 황혼까지 먹었긴 한데 이성작이 조금 불안하긴 하다. 조금 더 리롤 쳐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신비가 더 좋았을라나? 이거는 조금 고민되네요. 사신비가 더 좋았을지는. 아, 좀 아예 방템을 아트록스한테 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좀 욕심이야. 지금 당장 용발이나 그런 거 만들어도 좋고, 만일 베스트템을 생각한다면은 결국에 인피 만들고 이거 성배 만들고 이거 드롯 만들고 해야 되거든. 약간 욕심 차이 있는 것 같아. 지금 파동스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아이템 안 만드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성작 조금씩만 하면서 갑시다. 너무 이성작이 안 되면은 버티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다가 7레벨에 아리페어라서 아리페어가 풀릴 확률도 있는 것 같아. 가인도 너 제발 한대 인피 먼저 만들고 싶어. 아, 솔직히 인피 만들고 아니 가엔 넣고 데켓 같은 거 넣어도 솔직히 큰 상관이 없어요. 이게 상당히 결국에 그냥 욕심쟁이란 증거예요. 욕심쟁이. 약하게 지면은 오히려 연패 골드라서 이득이죠. 언제든 준비되어 있다. 조금만 더 굴리자. 아, 아리 이성은 너무 좋은데. 그니까 모르겠어요. 게임들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기치는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사코 이성을 7렙에 찍어와. 그럼 솔직히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긴 하거든. 근데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남들이 사기치면은 억울해하지 말고 자기도 사기치면 되긴 해. 인피는 못 참지. 근데 이 정도 되면은 랩업해도 될 것 같긴 해. 솔직히 인피복원 알이 뜨면은 굿밥이긴 하거든요. 아이템 어차피 여기까지 가면은 다 갖춰지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목표는 이뤄서 이거 그대로 랩업 가도 될 것 같아. 되게 안정성이 있으니까 랩업 쪽으로 가줍시다. 아, 근데 또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최근에 시즌 4.5만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지금 4.0을 하러 온 거잖아. 그러니까 또 재밌어. 그러니까 이게 하다가 안 하니까 오히려 그 재밌는 느낌 알아요. 약간 그 데뷔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많이 4.0 질리면은 4.0 PB 좀 잠깐 하고 오고, 4.5가 질리면은 4.0 잠깐 하고 와도 괜찮은 것 같아. 아, 나이스. 근데 원래 메타라는 게 돌고 도는 거예요. 아리가 유행하면 또 탈론이 다시 뜰 수 있는 거고, 탈론도 저번 때 슬금슬금 보이더니 다시 많이 보이고 하더라고. 확실히 인피복원 있으면은 그 궁극기 한 방 썼을 때 그 파괴력이 좀 다르긴 해. 결정타가 된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애매할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궁극기로 정리. 아, 3연승 나이스, 좋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선받자를 안 뽑았으니까 또 사기친다고 생각하면은 아리 삼성작을 지금 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니코 뜨고 선받자 아리 뜨면 아리 삼성이라 이것도 사주면서 갈게요. 와, 뭐야. 선봉아리 할까? 야, 이거 진짜 선봉아리 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선봉아리? 황혼아리도 되고 선봉아리도 되고 그냥 가인 넣어도 되고. 왜 이렇게 나 선봉아리가 끌리지? 아, 못 참겠어. 아, 잠깐만, 가인 넣어버렸네. 아예 가인 넣고 갑시다. 다른 거 합시다. 선봉아리 하고 싶다며. 근데 가인아리가 약간 국룰 느낌이나 약간 이번 판은 공략이니까 공략 느낌 팍팍 팔리면서 갑니다. 황혼으로 가죠. 황혼으로. 자, 레벨업하고 이러면은 사신비까지 선봉대 갑옷 하나 만들어가지고 선받자 없이도 완성이 됐죠. 헤카림한테 용발 좀 짬통으로 넣어둘게요.
이게 화공원을 만들면 왜 좋냐면은 나중에 이거를 3요술사로 전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이제 릴리아 추가하거나 만약 제가 뭐 요술사 선받자 아리를 뽑으면은 그 3요술까지 달달하게 챙길 수 있어가지고 황혼 만드는 것도 괜찮죠. 사황원으로 가면 되니까. 죽어라 죽어라 아리 궁에 죽어라. 아리는 인피복원 아리는 평타도 세다. 카림 일단 2성. 지금 이대로 솔직히 9렙도 갈 수 있거든. 워낙에 지금 여유가 생겨가지고 레벨업 가자. 왜냐면 릴리아를 요술사로 선받자로 뽑아도 될 것 같아. 워낙에 이게 좀 국밥이에요. 헤카림이 좀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 아니면 약간 애매한 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국밥 느낌이 강해. 와, 야 칼리스타가 그렇게 때렸는데 헤카림이 안 터진다. 아이 이게 아리 맛이지. 이게 그냥 그렇 아리 궁극기로 딱 마무리하는 맛이지. 아주 좋습니다. 심장도 좋은데 도장 하나 써줄게요. 아트록스 도장 쓰고 쓰자. 용발은 뭐 다른데 넣어도 되니까 1등만 조금 견제하면 될 것 같은데 삼성이 좀 부담이긴 하나. 앨리스 삼성에다가 용발 태블망이. 와 질리언도 2성이네 지금 보니까. 완전 사기꾼이네. 하지만 저도 사기치면 됩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도 사기칩시다. 아직도 안 만났네. 차라리 1등은 일찍 만나서 연승을 끊어주는 게 나은데 까비. 버프된 아트록스 일 좀 하자. 우와 뭐야. 아트록스 일 한 거야? 한 거긴 한데 뭔가 이상하다. 야 헤카림을 쓴 보람이 있죠 확실히. 들어가시고요. 빠크. 짜자잔. 어? 그렇지. 아리 삼성 매섭게 노려줍니다. 릴리아 딱 넣으면은 9레벨의 조합 완벽하네요 이거. 확실히 요정도 사기는 쳐야 돼. 아 그러니까 그이보까지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친다 이거지. 이렇게 아트록스 버프된 아트록스가 확실히 안 죽거든요. 그래갖고 딱 모아줘가지고 아리 궁각 매섭게 잡아서. 아 궁 잘못 썼어. 잠깐만. 아 궁 잘못 썼어. 삼성알이 빨리 뽑아야겠는데. 쳐야겠다. 이거는 여유가 좀 없네요. 잠깐 요네 쓰자. 조율자도 있으니까 요네 쓰고 릴리아 찾아봅시다. 황혼을 일단 여기다 넣을까? 여기 만날 것 같아가지고 아트록스 끌릴까봐 배치했는데 그래도 끌리겠다. 근데 삼성알이 찍으면은 뭐 거뜬 없긴 해. 차라리 근데 레벨업 안하고 이렇게 알이 선받자 나올 거였으면은 리롤해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거 조금 까비. 안돼 아리야 나와라. 잠깐만 나 급하다. 아리야 나와라. 아 아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팔까? 팔자. 아 릴리아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아 리롤 칠걸. 나 내 운빨이면은 구렛 가서 찍을 수 있을 것 같긴 했는데 캣불 날 너무 과신했어. 그거 아니었어. 그렇지 공 3개 던지니까 이긴다. 나이스. 아리야 재미없어. 뭐 재미야. 잠들고요. 확실히 3요술 가면은 릴리아 성능이 말도 안되죠. 여기는 못 질렀고 여기 볼까? 아 삼성 나와야겠다. 이거 진짜 지는데. 탱킹력이 부족하다. 나이스! 야무집니다. 아주 좋아요. 이젠 또 다르지. 솔라리로 부족한 거 혹시라도 알이 녹을 거 좀 챙겨줘. 사기친 애가 아니라 진짜. 아니 상대방 보세요. 노리롤로 앨리스 삼성 찍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 정도 뜨면은 용발도 좀 필요 없긴 하죠. 어? 살짝, 어이, 살짝 살벌했다, 야. 이제부터 케인 삼성 뜨는 거 아니면 이길만 하거든.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인피라에 맞췄네, 진한테. 저것만 없었으면은 진짜 100% 이겼을 텐데. 근데 아리 삼성 찍고 100% 얘기하는 거 좀 추하긴 해? 아리야, 빨리. 그렇지. 이게 맞지. 아, 드롭까지 나와가지고 너무 잘 싸웠다. 쇼진 나쁘지 않아요. 쉔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릴리아 이성 힘으로 내가 생각했을 땐 그냥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릴리아 이성이면은. 왜냐면 진짜 요술릴리아가 개사기. 아, 잠깐만. 설레이는 이 마음은 뭘. 아, 괜히 쫄린다. 아, 이거 삼성아리 찍고 이렇게 쫄려도 돼? 아, 이거 말도 안 되는데. 고체 아트 이성까지 완벽했다. 어, 근데 진짜 완벽하네요. 이렇게까지 완벽할 수 있나? 그 내가 생각한 가장 완벽한 스쿼드인 것 같은데. 그니까 딱 이성작이랑 시너지랑 모든 게 제일 완벽한 것 같아, 지금까지 한 것 중에. 어?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오! 아니! 와, 진짜 개 게임이네.